이집트 출신의 맘두 엘스 BA, 1984년생의 바디빌더로 2012년 프로카드를 획득합니다. 2012년 쿠웨이트 프로에서 프로가 된 그에게 많은 관심이 가진 않았지만 2013년 5월 뉴욕 프로에 그가 프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동안 거대한 사이즈의 바디빌더들을 봐왔지만 맘두 엘스 BA는 차원이 다른 바디빌더였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발음이 힘든 맘두 엘스 BA라는 본명은 곧 빅람이라는 닉네임으로 본명처럼 불리게 됩니다. 빅라미는 그동안 봐왔던 메스몬스터 바디빌더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대한 사이즈의 선수들이 복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빅라미에게선 전혀 그런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만 28세의 이 괴물은 보디빌딩계를 충격과 공포의 세계로 안내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보디빌딩 팬들과 전문가들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빅라미가 올림피아 챔피언인 피리스의 대항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빅라미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바디빌딩을 즐겨왔던 팬분들이라면 잊기 힘든 2013년 5월 빅라미의 데뷔전이었던 뉴욕 프로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2013년은 제이 커트러를 궁지로 몰았던 좌측의 빅터 마르티네즈가 출소 이후에 첫 번째 데뷔전을 갖는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빅터 마르티네즈와 같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우측의 후안 디젤 모렐이 신예로 떠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명이 뉴욕의 왕좌에 오를 것이라는 많은 예상들이 있었지만 빅라미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는 무산되었습니다. 빅터 마르티네즈나 후안 디젤 모렐 역시 절대 작은 선수가 아닙니다. 프레임이 큰 편에 속하는 선수이지만 빅라미의 프레임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비교심사 내내 빅라미는 중앙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에서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르고 싶었던 빅터 마르티네즈에겐 큰 걸림돌인 셈이죠. 모든 비교 심사가 마쳐지고 빅터 마르티네즈와 빅라미가 따로 콜아웃에 불려졌습니다. 1번 포즈에서 과거의 영광을 연상시키는 빅터 마르티네즈의 쉐입이 눈에 들어왔지만 빅라미의 사이즈가 압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의 밀도와 세퍼레이션에서 그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는 모습의 빅터 마르티네즈였지만 빅라미가 가지고 있는 하체의 사이즈는 빅터 마르티네즈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앞선 포즈에서 두 선수의 쉐입과 근육의 너비감을 볼 수 있다면 측면 포즈에서는 두 선수의 근육의 두께감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지 않은 빅라미의 장점 중에 하나는 프레임이 넓은 바디빌더였던 제이 커틀러는 측면 포즈에서 약점인 모습을 보였지만 빅라미는 측면 포즈에서도 넘치는 볼륨감과 두께감을 보여주는 선수였습니다. 빅터 마르티네즈의 메인 강점 중에 하나인 후면 포즈에서도 빅라미와 빅터 마르티네즈의 격차가 완전히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빅터 마르티네즈가 빅라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는 포즈였습니다. 물론 긴 시간의 공백 이후 복귀한 빅터 마르티네즈가 전과 같은 모습을 가져오지 못하는 데 페인도 있었지만 빅라미의 백더블 바이세스 포즈가 워낙 훌륭하였습니다. 등 상부 너비감부터 하부까지 가득 차 있는 빅라미의 등 근육의 모습은 지금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빅라미의 무대 체중은 127kg 정도입니다. 현재 빅라미의 무대 체중은 140kg에 육박합니다. 지나치게 사이즈와 컨디셔닝만을 쫓은 탓에 빅라미의 예전과 같은 쉐입은 현재 보기 힘듭니다. 이어지는 포즈 역시 빅터 마르티네즈와 빅라미의 너비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포즈입니다. 완벽한 근육의 모양과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초특급 신예에게 필요한 것은 근육의 성숙도와 다이어트의 강도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대로만 잘하다오의 좋은 예시였던 빅라미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을 사이즈로 압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나치게 사이즈에 집착하였습니다. 빅라미는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데뷔전에서도 이미 빅터 마르티네즈를 완전히 압도하는 사이즈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가 데뷔전일 당시 때보다 현재의 다이어트의 수준과 강도가 훨씬 더 압도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보신 빅라미의 뉴욕 프로 데뷔전과 지금 보시는 2020년 아놀드 클래식에서의 빅라미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 심리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빅라미는 현재 1998년과 1999년 미스터 올림피아 탑3를 일궈냈던 채드 니클스라는 영양코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코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선수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빅라미와 채드 니클스의 이번 미스터 올림피아 전략은 1990년대의 다이어트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의 데뷔전이었던 뉴욕 프로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 괴물 빅라미가 다이어트의 강도를 90년대로 이끌어낸다고 해서 신미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재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성을 조금 양보하고 지나치게 사이즈를 쫓아온 빅라미의 전략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2013년 그가 데뷔를 했던 모습에서 다이어트의 강도만 천천히 올리는 것이 맞았을까요?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